소재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제사입니다. 겸손한 제사.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는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존주의 소설가 알버트 까뮈가 한 말입니다. 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예,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원을 알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저 처절한 실존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라면서 하나님이나 종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자신의 삶에 끼어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삶으로 그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는 절박한 바람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구별이 안 되는,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4%에 불과합니다. 1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8.3%, 절반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예. 나머지는 관심 없다고 33%. 다른 종교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1등이 누구냐면 불교입니다. 카톨릭이 2위, 모두 다 31.5%, 29.8%인데 기독교는 20%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사회봉사, 재정사용의 투명화, 성장제일주의의 지향 등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주시는 것이 그 책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그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딴 것들은 다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소제만은 곡식으로. 이 소제는 보조 제사와 단독 제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소제를 단독 제사로 드릴 때 행하는 것입니다. 보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 나를 전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 결단의 제사인 번제와 더불어서 소제도 함께 드립니다. 이때 소제는 보조 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조이므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합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나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소제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같이 드릴까? 번제와 소제가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기독교를 떠받들고 있는
두 중요한 기둥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칭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네. 쉽게 말하면은 이 번제가 헌신의 결단이라면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소제는 그 결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동물을 잡아서 대속제물로 태워 바칩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죄 많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어서 소제를 바칩니다.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성화의 결단으로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되어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제에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결단만 하면은, 네,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단만 있는, 것은 실천이 없는 결단은 너무너무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결단의 제사, 소제는 실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뜻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껍질을 버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철저히 부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그런 고운 가루가 소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호포노포노법이라고 휴렌 박사가 주창한 그것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1차적으로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제 첫 번째 방법으로 자기를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네 가지를 삶에서 실천해 갈 때 사회가 점점 그 선한 기운으로 퍼져나가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제의 기본과 상통합니다.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꿀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예.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죄와 세상에서의 쾌락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서 기독교 최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그릇된 견해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우리들은 금욕과 금욕주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과학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예, 과학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과학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금욕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성화의 과정에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금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쾌락과 욕망으로부터 분리시킬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을 통한 절제는 유익한 것이지만 이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 오직 금욕과 절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는 나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쾌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엥? 아니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제일 큰 기쁨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기가 있거든요. 걔 만나는 기쁨입니다. 예. 우리들에게 몸도 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주셨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덴의 뜻은 사랑, 기쁨, 행복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를 바늘로 꼭꼭 찔러서 욕망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노동을 통하여서 안식과 행복과 즐거움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 그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안식, 네. 안식은 금욕과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예. 예. 즐거움과 기쁨, 쾌락을 찾되, 느끼되, 향유하되, 그것이 그리스도 바깥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토마스 머튼은 컬럼비아 대학 영문과 교수입니다. 잘 나갑니다. 천재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시와 재즈 연극과 미술에 심취하여서 자유분방하게 살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겟세마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몇 살 때냐면 26살 때입니다. 26살 때 벌써 컬럼비아 대학 영문학 교수니까 얼마나 천재겠습니까? 그죠? 그곳에서 평생을 수도와 묵상과 저술로 보냅니다. 토마스 머튼은 금욕주의자와 신비주의자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그 전에 살던 그런 자유를 훨씬 더 깊게 넓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수도원에 절제되고 그 소박한 삶이 더 큰 행복과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명성이나 지위, 편안함, 성공, 쾌락 등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명성, 지위, 편안함, 성공, 쾌락 예, 그것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예,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 기쁨, 자유 예, 그것을 확장해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꿀이 의미하는 세상의 쾌락을 끊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과 행복만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 성화를 통하여서 그 지고한 진짜 행복과 참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위와 자비가 있다. 그런데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위에 반응하고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에 반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통제관입니까?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벌벌벌벌벌 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망한다. 자,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영원히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하나 레위기 2장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소재물에 누룩과 꿀은 절대로 금하는 반면에 반드시 첨가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 기름, 유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맛과 부패 방지를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소금은 쳐야지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 쫀쫀한 예수쟁이 꽉 막힌 원칙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나 사람들. 그러므로 사랑받을 만하며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방부제가 없던 그 시절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소금이라고 한 것은 고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음으로써 그 서로 맺은 계약의 지속성과 그 계약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언약 소금입니다. 소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불변성과 내가 이에 응답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뜻합니다. 성화는 내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딤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은 야곱,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죄수로 전전했던 요셉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이겨내었던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입니다. 성화의 완성입니다. 소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올리브염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유향은 유향나무에 칼집을 내어 진액이 나오는 것을 그 진액이 굳은 다음에 가루로 말린 것인데 유향은 값비싼 귀한 고급 향료입니다. 유향은 그 무게만큼의 황금 가치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내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좋게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지 이득만 챙긴다 그러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래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동안에 저절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설득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재가 의미하는 성화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드러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소재가 의미하는 성화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 위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나무가 쫙 숨겨진 아름다운 동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곳입니다. 그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모아서 기름틀에 넣고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가 커다란 연자맷돌에 선선히 부서지고 철저히 으깨지고 깨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몸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으깨셨습니다. 성경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말, 경주하는 말이 최선을 다해서 뛰면은 그 몸에서 흐르는 땀이 있죠. 핏빛이 돼, 포도주빛이 된다고. 실핏줄이 터져갖고는 피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몸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잘 아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갈아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소제. 그래서 소제는 겸손한 제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에 빠집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끄러운 일들은 모든 험한 일들은 다 내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구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를 괴롭히는 전원물 쳐부수고 나를 왕으로 세우면 된다고, 나에게 행운을 주어서 부자로 만들면 된다고, 내 병을 고쳐주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만들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경박하기 짝이 없는 내 소원이고 얄팍하기 그지없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내 몸을 으깨고 갈아서 기름을 내거라.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부서 피와 물을 내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감당할 힘을 얻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용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능력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 백, 뭐 연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전체를 갈고 으깨고 짜내는 헌신의 마음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신의 마음, 순수한, 순결한 헌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그 메마른 심령에 나는 생명의 불, 꺼지지 않는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설득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도 먹방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텔레비전 보면은요, 잘 나가는, 뭐죠? 하나만 바꿨는데 매출이 뭐 세 배가 늘었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새벽까지 같이 일어나서 자기를 으깨고 갈고 씨름하는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를 갈아 으깨 짜내는 헌신이 가장 밑바탕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설득력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 로마와 권세자를 쳐부수는 대신에 모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대신에 생명의 기름을 짜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힘껏 우리를 돕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 네. 그러한 헌신의 자세가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그 사람의 일을 돕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과 주변의 자원들을 나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그렇게 몸을 으깨고 부수는 동안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제자들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마당에 불을 밝혀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불을 완전히 끄기 위하여 성전에서 마지막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가론유다, 열두 제자 중 가론유다는 그들의 하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과 술과 큰소리와 향락에 빠져 있으면서 근심과 걱정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촛대라는 것입니다. 촛대.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가정의 촛불입니까?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밝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살라고, 살게 하라고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촛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꺼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저 사람보다 옳고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불이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행하면 구원은 점점 더 멀어지고 교회는 점점 더 그 빛을 이루며 예수님은 더욱 온몸을 더욱 으깨어서 기름을 짜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더 많은 피를 흘리셔야 하고 더 깊게 살을 찢어내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Those who are belong to Jesus Christ. 이것이 크리스찬의 뜻입니다. 나 또한 예수님처럼 내 몸을 으깨고 내 생각을 부수고 내 마음을 낮출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울해도 손해를 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짜라 하시는구나. 조용히 주님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으로 발길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라. 요한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가정과 세상의 촛대와 감람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촛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의 열매, 즉 올리브 기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기름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네. 내가 내 촛대에 기름을 짜서 밝히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사람을 해하려 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 한 그루의 감람나무로서 한 알의 올리브 열매로서 내 몸에서 기름을 내어 촛대가 밝히 타도록 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내 가정과 세상을 밝히는 촛대와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태워 바치는 번제 제사와 함께 소제 제사로 드립니다. 나를 껍질 까고 갈갈이 밟히고 갈려서 불순물을 제거한 고운 소재가 되어가는 그 과정,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시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는 생명의 리더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